사관님들이 질문을 주셨지만 생활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자기의 성공 사례라든가 실패다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안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경험 단계에서 그것들이 같이 공유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되게 되면 야유의 기능을 좀 잡고 서로 또 해외 또 그 환부가 그리고 장소들도 이게 뭐 지금 펜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교육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장소가 적을 경우에는 지금 또 조사금이 얼마나 좋아요. 그리고 만 인원이 많아진다. 거기에서도 갖고 서구로 모임도 좀 할 수도 있고 이게 이거 또 토마시에다가 취지예요. 이게 소셜 리딩들이면은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제가 잠시 그리고 연결이 안 되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순방이라고 해서 이게 공유가 되면은 각자 지금 여기에 각자 강점 선택하는 것들이 엮어지면서 이게 지금 특별히 주가되서 하지만 이게 가까운데 수원도 있어요. 그래서 강원도 좀 가까운 데 있단 말이에요. 거기서도 또 품앗이나 소셜 리딩에 대해서도 간단히 시간 계획이 있어서 그걸 보게 되면 이게 다 영상으로 되고 있고 강의도 좀 있고 사진이 있고 공유가 됩니다. 아까 좀 얼굴 가리고 코 팔리고 이런 말하는 거 모르는 안 돼요. 맞습니다. 자기가 범죄자고 뭐하고 보면 안 돼요. 자신 있고 범죄자로 나는 떳떳할래 하고 하는 사람은 오셔서 그걸 벗어나는 거죠. 자신감을 키워주고 그 자신감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이 자기 피할 뭐 알려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노하우를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. 이게 지금 얼마나 이제 좋은 자리입니까.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 여기를 안 오는 사람들은 못 와요. 아까 지금 우리 우지연님이 한 것처럼 수원에서부터 바로 그거죠. 이게 퓨웨이에서 지금 장사 주차해서 장사 반복해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하는 와중에도 이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이제 있다라고 하고 와본 사람만 이미 맛을 아는 거잖아요. 와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전파돼서 더 많은 것들을 도움 주신 사람이 같이 와주고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바로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 말 그대로 순간에 주소만 치면은 인터넷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 되고 교육되는 거나 뭐나 지금도 네, 시간에 전철 같은 데서도 이거 수다 끄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막 수다 떠드려요. 지금 SNS를 통해서 자기가 취업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보였지만 또 새로운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만날 거나 새로운 사람을 자판적이 만나는 게 이 효율적인 문제입니다. 새로운 세계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. 자기가 여태까지 그냥 어떤 폐쇄적이고 알리는 것이 있고 같은 것들이 당장 페이스북 관련으로 얼굴부터 크더라고 얘기를 했어요. 자신 없으면은 모든 거는 안 돼. 그 자신 있게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데 지금 소셜 미디어로 한 거예요.